좋아해서 뭐 부모님 옷도 훔쳐서 입은 거 아니고 몰래 입고 뭐 형들 옷도 몰래 입고 많이 그랬었죠. 항상 옷을 좋아하기보다는 옷을 사랑하죠. 옷을 사랑하고 예, 여기에 미쳐서 지금 10년을 넘게 예, 살아오고 있죠. 네, 장사 시작했을 때 그때도 빈티지 가지고 장사를 했었어요. 빈티지는 왠지 세상에 나밖에 없을 것 같고 네, 그래서 빈티지를 좋아했었죠.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달도 안 돼서 접었죠. 동대문에서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원단으로 이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세요. 따로 이제 그때 따로 그분들한테 주문을 넣어서 제가 이 정도 장사를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주문한 게 다 팔리고 막 이러니까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, 나도 한번 옷을 만들어보자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헐값을 넘기고 예, 동대문으로 모험을 한번 해봤죠. 근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. 그때는 예, 주변에 격려를 해줄지언정 노하우를 가르쳐주진 않더라고요. 제가 안 됐다면은 그때 누가 나를 조금만 더 가르쳐주고 뭐 좀 격려를 해줬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.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또 그게 어떤 약이 됐겠죠. 아무도 안 가르쳐준 게. 파리 이제 여행을 갔다가요. 여행을 가서 선배 디자이너가 도와달라고 해서 선배 디자이너 도우러 갔었어요. 선배 디자이너 하는 거 보고 아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든 다음에 과연 내가 저들처럼 내 옷을 무대에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 파리 길을 걸었었어요. 그러다가 파리에서 다짐을 했죠. 나도 저렇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. 저렇게 해야 되겠다. 바로 오케이를 안 하죠. 제가 뭐 학벌이 있나요? 집안이 있나요? 바로 오케이 안 했는데 쪽에서 널 뭘로 증명하겠느냐라는 거에 이제 저 계속 네 그러다가. 제가 옷을 만들어서 가져가겠습니다. 그래서 옷을 만들어 가갖고 이제 인정을 받고서 컬렉션 하게 됐죠. 제가 그나마
여기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제가 맡은 일에 항상 미쳐서 일을 했었어요. 좋아서 했고, 사랑해서 했고, 그 다음에 미쳐서 했었어요. 내가 거기에 빠져서 미쳐서 하니까 그래도 좀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미쳐서 하니까 주변에서 더 인정을 해주고요. 그래서 물론 뭐 많은 생각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결정을 하면 한번 좀 미쳐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